다음에 겨울 테마. 겨울 하면 뭐 기름, 의류, 그렇죠? 그다음에 부스터, 연료. GSE 볼거 없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도. 네. 자, GSE 볼거 없고 영어무역이 시총이 2조 원가량 됐다 그래서 뉴스 떴었죠. 영어무역 땡. 네, 영혼 무역 대성 패스. 에너지 땡. 대성 에너지 패스. 한국가스공사는 관심을 아직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져도 돼요.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네.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난 가스공사 이거 중장기를 쌀 거야. 그럼 들고 갈 만해요.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이제 관련 중에서 네. 얘가 한국가스공사 제대로 못 갔거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조금 내려왔다가 들어오려면 이것도 매집이라고, 한국가스공사 매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근에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 3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스공사 좀 내려오거든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네, 조금 더 서울도시가스 내려오면 땡, 땡, 경동궁 도시가스도 역시 내려오면 관심 가져도 되고요. 삼천리 네, 땡, 삼천리땡,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먹고 도망가고 있죠. 땡. 네, 경동나비엔 패스, 자, SPC, SPC 삼리. SPC, 얘도 매력은 있어요. 매력이 있어서 SPC 삼립이 그동안 코로나를 해갖고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네, 포켓몬빵. 몬스터빵으로 조금 히트를 쳤죠. 네. 7,300억짜리고 프리미엄은 91%. 근데 그래도 2020년도에 적자 나오다가 2021년도부터 흑자 나오는데, 올해 1분기, 2분기 합치면은 작년 대비 더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SPC 삼립이 매력 있다 없다. 내려오면은 지금 자리 말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내려왔다가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SPC 삼립은 한번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네. 한 7만 원대에서 한번 이 앞에를 살짝 속일 수도 있어요. 6만 5천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요 자리에 보면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자, 관심 그리고 종목으로 두셔도. SPC 삼립은 파월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스킨 라빈스가 겨울 테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테마 영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SPC 네. 삼립은 저 자리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리고 쳐다보시면은 얘도 프리미엄은 좀 붙어 있으나 프리미엄은 좀 빠지겠죠? 저 자리에 좀 내려오면은. 네. 그래서 SPC 삼립도 나쁘진 않네요. 이것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오면요. 네. 자, 에스코 홀딩스. 에스코 예스코홀딩스는 홀딩스. 그건 어떤 종목이지? 얘도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홀딩스는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재무가 나쁘진 않아요. 에스코홀딩스 프리미엄이 지금 61% 저평가고요. 가스 관련 회사고요. 2,100억짜리인데 2020년도에 좀 적자를 봤고 작년부터 그러네요. 다시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지금 올해도 역시 흑자 회사로 지금 볼수 있는 회사인데 유보율도 많고 뭐 회사는 튼튼해요. 에스코홀딩스요. 튼튼한데 구진 외 2인이 지분도 지금 대주주가 지분이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건 네. 좀 차트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내려와서 네. 내려왔다가 이 부분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려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썩 매력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부스타 많이 올라갔다가 여름 네. 테마로도 들어가죠. 부스타가 이제 캠핑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거에 수혜를 입었나 봐요, 그때. 부스타가 항상 캠핑 붐이 일어나면서. 캠핑북에서 부스타가 그런 가스 관련해서 여러분들 안 터져요. 아시죠? 선전에서도 네. 부스타 그 놀러 가면은 일회용 가스 네. 버너 있잖아요. 그거 캔 그거
하는 회사인데. 펌. 맞죠. 아니요, 그 부스타 그 고깃집이나 네. 가면은 그 가스로 그 이 판 있잖아요. 판에 가스 집어넣잖아요. 네. 아, 그 아, 통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그, 아~ 그 통 만드는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오. 실적은 그냥 꾸준해요, 얘네들은요. 회사 재무 구조는 단단해요. 영업 당기 순이익은 계속 지속적인 흑자였고요. 네. 올해 영업이익 작년에 그냥 제로 뽑았고 올해도 부채 비율은 21%, 유보율은 1800%. 회사는 양호해요. 양호한데 제가 2020년도에 들어올려 갖고 일단 올렸는데 올렸다가 지금 쭉 내려 21년 이후 쭉 내려오는데 겨울 테마로도 들어가고 캠핑 테마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박스를 좀 그려줬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내년 정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골프죠. 골프전은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고생 많이 하고. 아 진짜요? 대표님 갖고 계셨어요? 고생했다가 여기 들어갔어요. 아 진짜 그러면은 완전 수익 많이 내셨겠네요.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고. 네. 답답해 하셨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와. 요거 수익 내고 나왔어요. 우와. 뒤에서 또 간 거야. 진짜 확실히 종목을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대표님 여러분. 그쵸? 네. 대표님이 픽한 종목들은. 자, 골프전 통과. 네. 통과 이미. 광동제약. 스타일 한번 볼까요? 광동제약 많이 먹는데. 광동제약 하면 뭐 쌍화탕, 우왕청심원. 우왕청심원 많이 그렇죠. 먹는데 저도. 자, 광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 종목이에요. 정님 님이 안녕하세요. 야근하다가 늦었습니다. 혹시 종목 상담해도 될지요? 네. 종목 상담은 조금 이따가 봐드릴게요. 좀 이따가요? 네, 조금 이따가요. 광동제약도 지금 완전 집중해서 보고 계시나 봐요, 여러분들. 채팅도 안 남겨주시고 맥이 끊길까 봐 그러신 거죠? 네. 자, 광동제약도 이런 모습이 한번 밑에서 박스가 좀 낮게 올렸다 뺐다 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올라갈 것 같아요. 광동제약 향후 한 1년 지나서 내년 하반기나 내년쯤에 쳐다보면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완전 꿀팁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화약품. 저도 막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동화약품 통과. 동화약품은 통과. 동화약품 통과요. 동화약품도 시간이 좀 걸려요. 저 때. 유한양에. 유한양도 정말 좋은 기업이죠. 유한양에. 유한양은 지금 상단에서 항상 올라갔다가 뺐다가 상단에서 많이 안 내린 상태에서 또 올려요.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요. 보시면요, 이렇게 상단에서 많이 안 빼고. 또 올리고 이게 삼성전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이제 배워서 알아요. 삼성전자 네. 스타일인데 유한양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삼성전자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있어요. 비슷한 모습을 진짜 보여주고 자산 대비 있어요? 프리미엄은 지금 100% 붙어 있고요. 4조 3천억짜리인데 지금 올해 단기 순이익은 현재 900억 예산인데 한 1000억은 나올 것 같네요. 작년보다 보면 단기 순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인데 영업이익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인데 횡보를 좀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실적이 동반되는 이슈를 꺼내내면서 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실적 시즌에 실적 시즌도 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네가 갖고 있는 그래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유한양행은 실적을 겸비해서 신약에 대해서 같이 끌어올리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 53,000원을 크게 안 벗어나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53,000원 근처에서 노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신약에 이 유한양이 또 새로운 신약이 앞으로 네. 파이프라인 통해서 얼마만큼 수출을 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타이밍을 보시면 이 부근에서 한번 53,000원에서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타이밍을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유한여행 깊이 있게 좀 들어가서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네. 좀 공부 좀 하시고 이 회사에서 네. 재료가 뭘 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유한여행은 네. 괜찮은 회사니까 괜찮은 회사니까 프리미엄은 100% 붙어 있어도 워낙 네. 회사가 단단해서 이 회사는 관심을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양두원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관심을 가져봐요 양두원님. 도훈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되고. 가져봐야겠네요. 네. 대표님이 괜히 좋아하시는 게 아니겠죠. 아니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개인적인 다른 이유도 있어서 네. 좋아하는 거. 대성홀딩스는 아웃 엔드. 네 대성홀딩스. 자 한미약품. 아 한미약품은 저도 예전에 산 적 있는데. 한미약품은 지금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진짜요? 자 우리가 한미약품 여러분 수익을 네. 한번 냈죠? 여기서 한미약품 사셨어요. 이쪽에서 2020년도에 네. 수익을 한번 냈고 두 번 냈나 이거? 우와. 두 번 낸 거죠? 자, 같은 종목을 샀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대표님이랑. 한미약품 수익. 저는 수익을 못 냈지만. 이쪽에서도 냈죠? 한번 낸 것 같은데 두 번. 이쪽에서 한 번. 괜찮은 종목인가 보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내고 자 한미약품 네. 좀 내려오면은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 밑으로 와준다면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25만 원 선. 자 25만 원 선이요. 네. 자 녹십자. 녹십자. 녹십자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지금 내려왔어요. 자 녹십자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바닥에서 95,000원에서 이 5배 이상 올리는 종목들은 코로나 때 진짜 여기서 횡거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나 네. 쳐다봐야 될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 들고요. 녹십자는 내년 정도에 쳐다보시면 어떨까. 지금 자리가 나쁜 자리는 아닌데 네.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매집 구간을 어느 정도 굳혀야 되는데 매집이 된 모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야 메리트 있어 보인다. 네. 자 지역난방.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좋아요. 매력 있어요. 지역난방공사 매력 네. 있다 없다? 매력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어차피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80% 지금 부분. 네. 지금 79% 저평가고 3,800억짜리죠. 근데 올해 지금 적자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한국 이게 정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거라고 보시면 돼서 한국전력이나 지역난방공사나 한국전력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투자성이 있다 없다? 예, 투자성이 있어요. 저라면은 지금 네. 본 주식 중에 얘를 관심 있게 두고서 이 종목도 보시면 앞으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매력 있어 보인다 없다? 지금 32,000원인데 네. 2만 이 앞에 저점이죠. 25,750원 네. 이 부근 근처에서 25,000원에서 한 28,000원 사이에 온다면은 그때부터 같이 주식을 모으면은 네. 얘는 우상향으로 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는 뭐 정부 한국전력이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회사니까 매력이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거고 얘는 100% 네. 가도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관심 있게 네. 봐도 된다는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요. 그 다음에 예. 인천도시가스는 아까 했던 부분이 네. 있고요. 신일전자 했고 파세코. 파세코도 통과. 패스. 자 얘는 괜찮은 게 두 개 네. 정도 두세 개 그러니까 동그라미만 쳐요. 네. 겨울 종목으로 별표는 없고요.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하나만 네 괜찮은 종목이다. 그냥 보통 그러니까 센터가 보통 그냥 그렇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만 한번 쳐다보면 어떨까? 지역난방공사 별표 하나 정도만 칩시다. 별표 네, 하나. 별표 한 개. 한 개. 녹십자도 좀 1년 지나면 잘 나올 것 같고 부스타도 좀 더 내려오면 자리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 네. 사모님도 아까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예요? 네. SPC. SPC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내려오면은. 네. 조금 내려오면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면은 괜찮아 보이고요. 암미약품도 내려와 보면 괜찮고. 인천 도시가스는 아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려오면은 얘도 괜찮아 보이고. 한국가스공사도 네. 내려오면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행복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님. 별표 하나 정도, 하나 정도만 해놓자고요. 네, 이거는 별표 하나, 사료 양가 두 개였고.